안녕하세요. 6시 내다역 유민경 리포터입니다. 오늘은 너무나도 귀여운 요 아이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방울복랑 그리고 웅동자, 네, 팬댄스, 네, 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네요. 공통점이 뭘까요? 바로 입장이 굉장히 두툼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. 자, 왜 입장이 이렇게 두툼할까요? 이 두툼함의 특징 때문에 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. 이렇게 잎이 좀 통통한 아이들은요, 나무처럼 이렇게 위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이 줄기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면서 자라는 게 아이들의 좀 특징이기도 하지요. 웅동자도 점점점 자라면서 이 목대가 목질화가 되면서 자라는 아이이고요. 이 팬댄스는 돌나물과여서 주렁주렁 이렇게 밑으로 좀 처지면서 아이들이 자라긴 하지만 이렇게 줄기가 네, 역시나 이렇게 목질화가 되면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. 요 아이들이요, 특징이 좀 있는데 더위에 굉장히 조금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. 특히나 이런 방울복랑이나 웅동자는 더위에 좀 약한 편이에요. 그래서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물을 단수를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이게 더위에 약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햇빛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.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햇빛이 강한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요거 뭐 야외나 밖에서 기르는 게 아주 좋은 아이들이죠. 약간 그 그늘막이나 비가림이 되는 곳이 있다면 밖에서 키우면 아주 적당한 아이들이에요. 반대로 겨울에는 되도록 햇빛이 잘 드는 그 실내 창가에서 이 아이들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. 잎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나 너무 위쪽에만 모여서 이렇게 약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요거 이제 가지를 잘라서 아이들 이렇게 균형 있게 수영을 잡아주는 것도 좋은데요. 이때 이렇게 좀 가지를 딱 잘라주면 요 아이들은 꺾꽂이로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아이들이죠. 특히 방울복랑은 잎꽂이가 거의 안 되는 아이예요. 그냥 거의 뭐 0%라고 해도 됩니다. 방울복랑은 잎꽂이를 해서 늘리는 아이가 아니에요. 왠지 잎꽂이가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, 그죠? 근지 부위에 밥이 많으면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해서 아이들 잘라줘도 되고요. 요 얼굴을 적심을 해서 아이들 길러줘도 그렇게 번식을 좀 시킬 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이 웅동자는 입꼬지가 좀 됩니다. 입꼬지가 좀 되긴 하지만 좀 성장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이렇게 좀 삽목해서 네, 개체수를 좀 늘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곰의 발바닥처럼 정말 생겼잖아요. 이렇게 두툼한 잎이 가을이 이렇게 되면 끝에 이렇게 더 예쁘게 물이 들고 네, 단풍이 드는 아이예요. 지금도 이렇게 이 발톱 끝이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정말 곰 발바닥처럼 그렇게 생겼죠.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입장에 이렇게 좀 털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더위, 네, 더위를 습한 더위를 굉장히 조금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털이 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햇빛은 좋아하지만 아주 강렬한 이런 그 더위, 그리고 그 장마철의 더위들을 조금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장마철에 네,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다육식물들 자체가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자랐던 아이들이잖아요. 이제 건기라고 하죠. 비는 안 내리고 엄청 더울 때. 이런 아이들이 그 더운 날씨는 사실 이렇게 견디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그 장마철 네. 더우면서 습한 기운이 있는 이런 계절을 다육식물들이 다좀 힘들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, 장마철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, 통풍이 좀더잘 되게,
장마철인 경우에는 이런 좀 습한 기운이 조금 시원한 바람으로 좀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선풍기 같은 거 돌려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. 이 방울복랑은 제가 엄청 큰 아이로 산 아이고요. 이 아이는 굉장히 제가 작은 아이일 때 샀던 아이인데요. 사가지고 올 때 굉장히 미웠어요. 이 입장이 원래 제가 사가지고 왔을 때 미웠던 그런 입장들인데 이렇게 새롭게 자구들이 올라온 아이들 있잖아요. 이런 아이들은 제가 햇빛도 잘 보여주고 물 관리 좀 해주면서 키웠더니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 예쁘게 다 올라왔지요. 방울복랑은 성장 속도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조금 빠르고 잘 성장하고 자구를 또 아주 잘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울복랑은 많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초보 다육맘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네 다육이 중에 하나가 저는 방울복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워낙 예쁘잖아요. 따글따글하게 워낙 예쁘고요. 이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1, 2년 더 크고 이게 햇빛도 더 잘 보고 잘 키워주면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해지면서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아주 예쁜 아이들로 변신을 합니다. 그래서 요 아이도 더 멋지게 제가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자, 오늘은 이렇게 입장이 좀 두툼한 아이들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. 네. 이렇게 좀 입장이 두툼한 아이들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. 꼭 아기 엉덩이 같고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, 네,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네요. 네, 6시 내다육이었고요. 또 예쁜 아이들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도 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 집에 있는 통통이 다육이들은 또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? 궁금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